안녕하십니까. 치우밥입니다. 아, 조명을 좀 켜야겠네요. 좀 더 낫나요? 비가 왔어요, 오늘은. 비가 왔는데, 시원하다라기보다는 좀 후덥지근한 날씨가 더 심해진 것 같아요. 습기도 더 많아지고. 참 짜증내기 쉽고, 욱하기 좋은 날씨죠, 오늘. 그러나,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요거 실물을 찍기 전에 납품을 해버려 가지고 실제로 실물이 없습니다. 그래서 사진으로 찍어놨던 거 요거에 대해서 알루미늄 링이거든요. 근데 얘가 6T예요 저 나름대로는 좀 약간 얇은 제품에 속합니다. 뭐 제가 뭐 링기어를 여러 가지를 하지만 보통 한 30T, 40T 이런 부분들을 가공을 하거든요. 근데 이번에 의뢰를 받은 제품은 6T예요 근데 실제로 6T짜리 제품을 가공을 하려 그러면 이렇게 쪼물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난해함이 있어요.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소재를 15T로 받았습니다. 15T로 받아가지고 가공을 하는데 일단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일단 영상을 보시고 아, 치우밥은 이렇게 가공을 하는구나 라고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. 저도 이 얇은 소재는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싸매 가지고 기획을 하고 이제 가공을 했는데 다행히 뭐 큰 불량 없이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. 일단 영상 보시죠.